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18i8이 좀 약간 발음이 너무 쎄가지고 발음이 너무 쎄요. 방금 전에 인트로 하면서도 그랬는데 18i8 뭐 근데 18i8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입에 감기긴 네, 감기죠. 네, 입에 짝짝 붙죠? 입에 짝짝 붙어요. 네. 2i2, 4i4 이런 애들은 또 2i2, 4i4 하면 또 안 붙어요. 그렇습니다. 2i2, 4i4 근데 18i8은 이게 18i8이라고 하면 안 붙어요. 네. 18i8이라고 해야 네. 짝짝 붙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8i8 같이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거는 뭐 영어로 말하고 어느 거는 뭐 저기 그 한글로 말한다고 여러분들 뭐 그 오해하지 마시고 입에 잘 붙는 걸로 네. 부르고 있습니다. 18i8. 저희 오늘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요즘에 가장 핫한 노래죠. 네. 1일 1강 하고 계셨어요? 저는 사실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 이게 그 알고리즘이 진짜 놀라운 게 이 깡고리즘 때문에 아니 도대체 1일 1강이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는데 사람들이 뭐 비 뭐 깡에 달린 뭐 댓글 특집 막 이렇게 하고 가서 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 댓글들이 정말 이 댓글 필력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댓글 보는 재미에 맞아요. 그 제가 이제 깡 유니버스에 들어가 가지고 그 1일 1강 이상을 하게 되는 게 그 노래를 들으려고 한다라기보다 이 댓글을 볼 때 그게 BG로 깔려 있어야 훨씬 재밌는 거예요. 그냥 댓글만 읽으면 재미가 없어. 그걸 보면서 봐야 재밌어. 그래갖고 저 거의 뭐 많이 할 때는 1일 7, 8강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시네. 그거 몰아서 보느라고 한 2주 전쯤에는 제가 진짜 거의 1일 거의 매일 5강 이상씩 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좀 약간 잦아들었어요. 한 2주 동안에 제가 이제 약간 그 깡 열병을 좀 앓고 나서 지금 좀 괜찮아졌는데 야, 그 깡 유니버스에 들어가니까 그게 한 곡이 아니더라고요. 뭐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이 있는데 그 뭐 차에 타바라는 노래도 있고 뭐 또 그 저도 이제 1일 1강 좀 해봐야겠네요. 좀 늦었지만 근데 한번 들어가갖고 이제 댓글 보는 그 재미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연관 영상들을 다 찾아다니게 되더라고요. 너무 웃겨. 이제 더 이상 나올 웃긴 댓글이 있나 생각을 해도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와 진짜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중파도 나오시고 맞아요. 근데 네. 그거를 그렇게 본인이 유쾌하게 받아들이신다는 것도 대단한 멘탈이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 역시 대스타예요. 네, 역시 그 오랫동안 그 하셨던 분의 그 내공이 좀 느껴지는 대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1일 1강의 그 깡을 바로 어쿠스틱 버전으로 좀 바꿔가지고 오늘 요 깡커스 라이트에 같이 네. 얹어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피아노 베이스 한번 먼저 깔아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기본 리프 자체가 템포를 어떻게 가야 될까? 이건 좀 느리고 네, 65. 한 65. 그러면 130으로 해갖고 하기 좋게 136. 오케이. 그러면 자, 이렇게 일단 기본을 하나 찍어 놨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라인을 피아노 위쪽에 솔로로 자, 갑니다. 자, 요렇게 꼭 단다다라리라리라 했었어요. 단단다리라리라라. 요 약간 네, 좀 들어가 줘야죠 또. 자, 일단 밑에 거는 깔아 놨고 그다음에 단단다라라라. 화려한 조명이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 합니다. 네, 이렇게.
닥닥닥 zigzag zag zag 드럼 하나 수정하면 되겠다. 드럼이 뭐 하나 빨리 나왔죠? 네. 자, 이것도 뭐라고 공 들이고 앉았죠? 그렇죠. 한 명이 나를 감싸네. 잘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은철 씨 기타 받아볼까요? 네. 자, 기타 기본적으로 우리 처음에 스트럼 네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에어 넣고 받고 두 가지를 네. 비교해 볼게요. 일단은 아무것도 없이 받아 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기까지 같은 걸 치는데 에어를 넣고 쳐보고 더 좋은 걸로 더블링 하도록 네. 할게요. 아이, 에어야. 에어를 하시죠. 에어야. 한번 네. 해보고 비교만 해볼게요. 네. 자, 한마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비교해 볼게요. 에어와 에어가 아닌 것을 비교를 하는데 볼륨도 비슷하게 양을 맞춰서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아닌 거 에어 에이. 에이 야, 이게 얄짤 없다. 그냥 이거 그냥 포커스라이트는 에어야. 네. 그냥 켜놓고 쓰세요. 켜놓고 네. 자, 그러면은 그냥 할게요. 네, 에어에다가 그냥 더빙 바로 받을게요. 적어도 지우고 그냥 에어로 다시 한번 싹 아예 싹 알겠습니다. 자, 한마디입니다. 예. 네, 더빙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은 어떤 플레이 해주실 건가요? 일단 뭐 스트럼 한번 해보고 네 일단 틀어드릴 테니까 갈게요. 네. 자, 바로 더빙 트랙 드리겠습니다. 어, 이미 사운드가 좋아. 이게 진짜 그 에어가 진짜 강력해요. 네, 갑니다. 네. 거기서부터 드리면 되죠? 네. 거기서? 네.
좋은데. 우리 또 왜 이러는 거야? 네, 핑거 한번 받아볼게요. 네, 두 마디 전 드릴게요. 네. 아니 왜 쓸데없이 퀄리티를 자꾸 높이고 있는 거야? 아 그렇습니다. 노래 받고 바로 끝내도록 할게요. 나 더 치려고 했는데. 고맙죠? 자 그럼 노래 녹음 받아보겠습니다. 공기 반 소리 반을 부르셔야 돼요. 아 그쵸?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쌌네. 시간이 멈추길 기도해. But I'm not gonna cry. 불꽃이 무대 위에 홀로 남아서 떠나간 그대의 목소리를 떠올리네. 나 쓰러질 때까지 너 위에 춤을 춰. 이 공기반 소리반 약간 비슷해. 나 살아있네. 야 씨.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듣고자 하는 거는 이 스칼렛의 에어 기능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에어 기능이만 뭐 일단 뭐 형님 저기 그 이펙팅 하시는 동안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 아이고 포커스 라이트를 쓰는 이유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하시고 이제 개인 작업실에서 데모 작업을 하시던 뭘 하시던 간에 이 엔트리급 라인에서 어느 정도의 사운드 퀄리티를 확보하고 보장을 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저희가 이 포커스 라이트를 사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뭐 디자인 뭐 이쁘죠. 근데 정말 이 에어 기능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이 맞아요. 에어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이킹으로 이제 소리를 받았을 때 오는 그 시원함,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이제 고퀄리티, 그러니까 하이엔드 악기를 흉내내는 얘네들만의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줘서 사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변형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질감이 괜찮다. 굉장히 나이스하게 나온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은 일부러 EQ 대역을 안 올리고 그냥 지금 그렇습니다. 세팅을 하고.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네. 아이고, 아이고 이치레이. 여기서 이제 올리면은 좀 더 깔깔하게도 불꽃이 무대 위에 홀로 남았어. 에어가 그냥 에어 떠나간 그대의 에어의 입과 하이를 좀 어느 정도 받아 놓으니까 이걸 올렸을 때 효과도 고시원하죠. 더 드라마틱해지는 거죠. 목소리를 떠올리네. 나 쓰러질 때까지 너 위에 춤을 춰. 좀 이렇게 돼야 들을 맛이 나죠.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쌌네. 오 사운드 좋다. 시간이 멈추길 기도해. But I'm not gonna cry. Yeah. 불꽃이 무대 위에 홀로 남았어. 떠나간 그대의 목소리를 떠올리네. 나 쓰러질 때까지 너 위에 춤을 춰. 자 그럼 이제 전체 모니터 한번 다 열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트럼을 네. 한 3dB만 낮춰주시고 네. 그 핑거를 좀 올려주시면 밸런스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네.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네. One day, one gun. It's rain. 무대 위에 홀로 남았어. 떠나가.
춤을 춰. 쓸데없어 쓸데없어 쓸데없이 너무 고퀄러였어. 아 쓸데없다. 네. 자 어쨌든 역시 포커스라이트는 에어다. 네.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요. 네. 특히 이렇게 애초에 스타일을 공기반 소리반 같은 느낌의 보컬을 낼 때에는 에어가 있고 없고가 진짜 차이가 많이 난다. 맞습니다. 라는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1일 1강에 이끌려서 저희가 결국 렉탐에서까지 깡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깡커스라이트 같이 저희가 잘 에어와 함께 녹음을 진행을 해봤고요. 역시나 포커스라이트의 이 가성비는 여러분들이 구스만 생각해서 세팅을 하시면 된다. 라는 딱 거기까지 우리가 맨날 확인하던 그 사실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초심자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있게 추천해드리는 모델 포커스라이트 오늘 18i8 여기까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일 1강 하시고 정지훈 형님 건강하십시오. 갑자기? 네 방구석 미션은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